I'm back to gay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야.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10월 12일 월요일 아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휴장 하루 있었고요. 이틀 동안에 미국 시장 양호한 흐름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0.57% 상승, 나스닥 1.39% 상승, 반도체 지수도 1.78% 상승했습니다. 독일도 0.07% 상승.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 게다가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헷가닥 해도 되는지. 자, 어쨌든 우리 증시에는 뭐 양호한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니까요. 뭐 어떨까 싶습니다만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부분 협상 중지하라는 소식으로 1.5% 정도 빠졌었고요. 그 이후에 핀셋으로 항공주, 중소기업들, 그리고 개인에 지급되는 부분은 내가 지금 서명하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라고 했고, 그 다음날 경기 부양책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자신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의 그냥 전략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씁쓸해요. 됐고요. 일단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현재 원화 강세, 초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53원대로 단기 저점 부분도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위안화도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 이러한 부분들은 주가에 좋은 영향 미칠 수 있다. 최근에 상승에 대한 부분들, 특히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입은 원화 강세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요. 뭐 앞전 선거에서도 힐러리가 상당히 확실시 되고 있다 했지만 뚜껑 열어보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뚜껑 열어봐야 되겠다 생각 들고요. 조 바이든 관련해서 그린 뉴딜이라든지 신재생 관련주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반대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겠다 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상당히 주가가 조정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 그런 뉴스들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북한이 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열병식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LG화학이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9천억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 158% 상승한 전망 실적이고요. 21일 날 확정 짓는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고위험군으로 영업 규제 받고 있던 부분들, 대형 학원이라든지 유흥 주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영업 재개한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현재 20일을 돌파해 놓은 상황이니까요. 오늘 현재 동시효과 아까 보니까 출발 상황 괜찮던데요.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0.82% 코스피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3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이번에 상승이 과연 전고점 권역인 2460일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900대를 과연 넘어설 것인가, 그것이 관전 포인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강하게 뚫으려면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관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상단 돌파 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뭐 삼성전자를 국민연금에서 좀 비중을 줄이고 SK하이닉스를 매수해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발표자가 하던데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몰라요. 차익 실현 일부 하고 하이닉스가 더 추가로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뉴스 들으면서 LG화학을 국민연금이 줄인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걸 몰라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많이 올랐거든요. 어디 뭐, 한달 이전에 샀을 것 같습니까? 벌써 밑에서 샀어요. 그러면 차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뉴스에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조금, 과연 주식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할수 있는, 역량을 갖고 나오는 건지 참 의구심이 드는 아까 아침이었습니다. 한번 사면 절대 줄이지 않나요? 됐습니다. 자, 삼성전자 최근에 양호한 흐름 실적 발표 이후에 6만 원대에서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닥터케인은 던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왜? 앞전하고는 좀 다르죠? 시장 판단이 우선입니다. 시장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6만 원대 돌파 지금 아침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한다면 이번에 신고가권 한번 노려보겠다. 다만 그 중간에 조금 물량을 줄이고 늘리고는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양호하게 간다면 신고가권역으로 충분히 한번 이번에 도전 가능할 것이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급선무는요 61,000원대 여기 전고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 3거래일 들어오고요. 기간은 조금 띄엄띄엄입니다만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지금 단기 박스권 안에서 조금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가 최근에 이슈기 때문에 뭐 현대모비스 정도는 충분히 홀딩하면서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마트 연일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동시호가도 양호합니다. 지금 현재. 내수 관련주에서는요, 닥터케이는 이마트를 탑픽으로 뽑고 있습니다. 계속 더 홀딩합니다. 일단 15만 5천원권이 단기 고점인데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받고 가는지 아니면 추가 상승 랠리 할 것인지 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적당하니 받고 조금 숨고르기 한다면요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목표치가 크게 있다라고 주말간에 방송 많이 드렸습니다. 많이 해드렸어요. 수급도 나쁘지 않고요. 닥터K는 LG화학보다는 삼성 SDI에 집중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LG화학의 모습보다 삼성 SDI가 훨씬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연일 이틀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도전 비전 사자마자 매수 의견 드리자마자 4% 이상 상승했고요. 오늘도 뭐 일단 양호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재택근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툴들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알소포트 원격 관련 그죠?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강세 보이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조정 충분히 좀 받았고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제니 두말 하면 잔소리입니다. 일단 차익 실현 한번 한 자, 이런 이후에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한번 장도 더 추세 위로 올라타는 모습에 다시 추가. 일단 성공. 자, 셀트리온 현재 26만 5천원, 6천원 지금 보여지는데요. 27만 2천원권에서 여기 밑에서 사서 여기서 팔겠다 하고 그대로 적용했고요. 판 이후에 빠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27만 5천원 강력한 저항 예상됩니다. 시작 출발합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삼성 SDI 출발 양호 1.90% 상승. 삼성전자 양호 6만원대 다시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시제니도 1%대 상승. 이마트도 상승. 현대모비스와 알서포트는 좀 약세입니다. 자, 알서포트가 조금 약세 흐름입니다. 자, 이장 일단 시장 갭 상승 출발 양호입니다. 자, 전일 저점 권역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양호한 흐름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장 초반에 흔들기 나오나요? 미국 시장 이틀 연속 올랐으니 우리도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흔들어주고 가려고 그런가요? 선물 옵션하고 다 관계 있거든요. 선물 옵션하고 관계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갭 상승했다가 크게 밀려요. 자, 외국인 현재 양대시장 매도 나오고 있고요. 375억, 156억 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145억 일단 사주고 있고요. 선물은 다시 외국인이 상승으로 틀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마트 2%대 갑니다. 양호. 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아침마다 종목군들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렸고, 그 결과는 매우 양호입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그리고 팬클럽 가입, 유료 회원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카페 링크, 별표, 보시죠? 보이시죠? 따라가면요, 가입 안내라든지 수익률, 수익 현황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현재 혼자 할 상황이 아니에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전문가가 실력이 있는지 여부 충분히 검증해 보시고요. 반드시 코치로 임명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6시간 반 동안 시장을 계속 주시하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시그널 날려드리기 때문에 여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를 거다. 말씀드립니다.
미국 선물 요거 빠진다고 같이 빠지냐? 그거 말고 원인 없어요, 제가 보기에. 요두번 빠진다고, 요좀 빠진다고 같이 빠지는 거잖아, 지금. 그죠? 자, 삼성전자 6만원 돌파 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현대모비스 60일권역입니다. 야, 서버도 좀 많이 빠져요. 서포트 말고 다양.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장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서포트 말고 양호. 다 양호. 자, KS님, 상단에 규칙 잘 읽어봤죠? 분할 매수합니다. 분할 매수. 들어가니까요. 가능한 한 시그널 잘 따라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야 저 확률 논다 했습니다.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약간 약세. 참, 남북 경협은 열병식 하는데 오히려 올라가네요. 뉴스를 좀 띄엄띄엄 봤습니다만, 남한을 뭐 언급한 거 있는데 그게 좋은 쪽으로 이야기 나왔는 모양이죠. 저 워낙 남북 경협에 관심 없어요. 저거 왔다리 갔다리 짜증만 납니다. 자, 5G 최근에 좀 약셉니다. 언택트도 다시 돌아서는 듯 하다가 조금 오늘은 좀 시원찮아요. 그린 뉴딜도 오늘 비교적 약세고, 여기 다 약세예요, 오늘. 요거 동그라미 쳐야 되겠다, 그래도. 내수. 저 화장품, 중국 소비 관련 조금 양호. 중장기 하신다면서요, 대통령님. 그냥 들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죠?
저는 던져라 그랬습니다. 제 의견은 제 의견이고, 클릭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고. 안 틀리면 참고로 하실 만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틀리면, 안 틀리잖아. 퍼펙트하잖아. 안 틀리는 정도가 아니라. 회원한 분이 클릭 잘못했는 모양이에요. 아침에 유료방 못 들어가진다고. 아유, 참 웃겨요. 제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었을 겁니다. 자, 시장 다시 반등합니다. 자, 상단이 목표치고 하단이 그죠? 지지대 되는 권역이다. 알고 계시죠? 나중에 한 번씩 설명해 드립니다만 그게 지지저항이고 목표치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현대모비스 정도는 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도 반등합니다. 여기 정도만 지켜내면 별 무리 없어요. 여기서 여기 처지면 좀 별로입니다만 안 처지고 여기 지켜내면요 충분히 또 처진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하면 별 무리 없어요. 한 방에 안 지릅니다. 자, 더존비전 양호하고 시즌이 조금 밀리려 하고 있고 시즌이 충분히 챙겨 먹었기 때문에 5%는 조금 더 들고 가보겠습니다. 먹을 땐 신나게 먹고, 다시 들어간 거5% 정도니까 좀더 지켜봅니다. 너무 빨리 던져가 될 종목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적당히 오면 추가해서 이건 한번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야, 성창 오토텍이 이런 거 강해요, 확실히. 신나게 먹은 종목이거든요.
자, 삼성 SDI는요, 여기 상단을 돌파하면 좀더 강하게 갈수 있다 봅니다. 미국 선물이 좀 흔들려요. 자, 코스닥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면서 상승폭 다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해도 현재 양대 시장 지킬 자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만 하지 않으면 일단 양호. 자, 아침에 말씀드렸던 현대모비스는 양호한 흐름으로 갑니다. KS님, 듣고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질 매수 딱 던지고 양호하게 딱 돌아서고 하는 거 보이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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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공부가 좀돼 있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확실히 보이고 있으니까 닥터케이도 확실하게 제가 알고 있는 거 확실하게 전수해 드릴게요. 다른 데하고 다르다. 본인도 여기 인정하신 부분 있고 어떻게 다른가 보여 드릴게.
자, 이런 것도 판단한다 이거죠. 그죠? 시장이 요렇게 돌아서려고 폼 잡고 있으니 또 추가도 한다 이겁니다. 이 밑으로 푹푹 깨지는데, 밑으로 푹푹 깨지는데 추가 따위 안 해요. 추가 따위 안 합니다. 시장 먼저 딱 보고,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거의. 혼자 왕따 잘안 당합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딱 같이 사놓으면 돼요. 삼성전자 뭐 6만원대에서 양호한 흐름이고요. 도전비전 뭐 약간 왔다갔다 해도 그냥 냅둡니다. 셀트리온 그냥 그 자리 있죠. 27만 5천원 대박 넘어가야 제가 틀리는 겁니다. 현재 여기 대박 넘어가야 제가 틀리는 거예요. 당장 대박 넘어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흐름들 보면요, 그렇게 박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올라갔다 그대로 자꾸 꼬꾸라집니다. 이거는 저항을 상당히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떠한 호재도 안 먹히고 있습니다. 하루도 못 가요, 호재가. 그죠? 그렇다면 약세다, 약세. 그렇게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KS님이 지금 현재 우리 포트폴리오 같이 편입해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시장 띄웁니다. 시간 없어. KS님 5% 더 추가. 현대모비스. 시간 없어요. 5% 더 추가. 시장 띄웁니다. 그럼 단가 적당하게 맞춰놨거든요. 이 상단까지 노립니다. 상단까지. 그러면 돼요. 자, 선물로 확 땡깁니다. 선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 닥터케이 주식 생초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합니다. 동화 개미가 좌지우지한다고요? No. That's no. 사냐? 감 냅둬서 그냥 시장 안 빠져서 가는 거는요, 외국인이 그냥 가만 내둬서 내버려 둬서 그런 겁니다. 조실려고 마음 먹어봐요. 자, 오늘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매수 포인트 퍼펙트. 올라가요 일단. 사 하면 일단 올라갑니다. 됐어요. 현대모비스 일단 15% 맞췄으니까 됐고. 야, 성창 오토텍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죠? 올라가죠. 왜안 샀느냐? 시장이 조금 거시기 해가지고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이게 좀 거시기 해가지고 자꾸 이 기관 외국인 때리고 있어가지고 일단 코스닥은 그냥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다르죠? 여기는 기관이 잡고 있잖아. 기관이 사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는. 여기서 적당히 보고 안 빠지려고 올라가려고 보고 사 들어가는 겁니다. 자, 미국 선물도 약간 반등 시도. 시제니를 한 번, 두번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약간 물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인정만 하면 이거 사 들어가도 되긴 되는데, 제가 신규 회원한테는 되게 공을 드립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들어와서 하자마자 깨져봐요. 기분 별로거든요. 그래서 되게 초반에는 신경 씁니다. 먹고 시작해야 기분도 상쾌하거든요. 그죠? 야, 현대모비스 일단 양호. 시젠 이건 사 들어가야 돼. KS님, 잘 들어요.
지금이 조금 애매한 구간 맞아요. 근데 이 처지면 21권역으로 처질 수 있는데, 분할할 거예요, 분할. 우리 포트폴리오입니다. 여기 사고, 쳐져도 좀 사고, 이래가지고 이거 한번 승부 한번 걸어봐야 되겠어요. 이거. 조금만 더 보고, 조금만 더 보고. 외국계 매도 나오고, 그런데 그 이전 상황 보면 완전 싹쓸이거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완전 사들어오거든요. 이런 거는 살짝 들어가줘도, 좀 살짝 들어가줘도 되는데, 일단 조금 더 지켜봅니다. 조금 더 지켜봅니다. 자, 수현님 반갑습니다. 자, 배지 단 사람들이 좀 보이네요. 닥터K 팬클럽 회원입니다. 팬클럽 가입은 구독 옆에 보면요,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방송 열심히 해라고 응원해 주시는 팬클럽 여러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팬클럽 분들만 와서 닥터K의 구독자를 위한 콘서트 즐기시던데 좀 들을만 했습니까? 노래하는 주식 전문가라 타이틀 걸고 해도 되겠습니까? 자, 삼성전자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계속 홀딩. 현대모비스. 야, 현대모비스가 조금 왔다리 갔다리는 해요. 오늘 자동차가 약간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60일 정도 여기는 아마 지지할 가능성 높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마트 간다, 예야! 야, 이 알소버트 얘가 참 문제네. 아직까지 60일도 살아있고, 좀더 지켜봅니다. 신풍제약이 이런 거볼 필요 없어, 이제. 여기 정도 올라가는 거 노리고 보는 거였거든요. 깨지면 안 돼요, 신풍제약이. 신풍제약이 밑으로 세게 깨지면 60일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60일까지 밀립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시젠도 매수한 이후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자, 뭐 우리 포트는 알 서포트 정도 빼고는 다양화합니다. 저희가 애를 좀 이기네요. 사실 좀 과감하게 들어간 건 맞거든요. 올라타면 대박이고요. 요거 깨지면 조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거는. 근데 뭐딴거다잘 가고 있는데 뭐노 프라블럼입니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잠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또 끄고 있었네. 아유. 죄송합니다. 자, 코스피 이야기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이야기했는데요. 코스피 양호하게 기관은 계속 매수해 나가고 있고 외국인도 매도폭 줄였습니다. 400억에서 선물은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 올라왔다가 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치고 올라가려면요, 미국 선물이 좀 추가로 반등을 좀 해야 같이 올라가지 싶어요. 자, 미국 선물 양호합니다. 현재 스트레이트로 올라오면서 양호하고 지금 정도의 뭐 숨고르기는 양호한 숨고르기다. 현재 물론 아직까지 주포가 가동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시간대이고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이 좀 쉬운 차던데요. 5G가 강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5G가 강세가 무너지고 있어요. 최근에 5G 이야기 안 하고 있죠. 그죠? 자, 애플 신제품 출시 이런 이벤트 이야기도 들려오면서 LG 이노테기는 추세 다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휴대폰 부품도 좀 시원찮아요. 자, 이제 들리시죠? 죄송합니다. 아까 마이크 끄고 있었어요. 들린다. 1번 눌러 예야. 하이닉스 이게 이제 다시 가려고 딱 폼 잡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를 뚫으면 이제 가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이 많이 사두른다 그럽니다. 좀더 지켜봅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중복해서 살 이유는 없어요. 여기 돌파하고 눌려주는 거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가격 더 주고라도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지후 남편님은 처음 뵙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자, 이마트 양호하게 가고 있죠. 10% 정도 수익입니다. 매수 타임이 어디다? 여기, 그죠? 20일 권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상향 해라는 이유가요. 이렇게 우상향 돌려낸 종목은요, 20일이 무너져도 밑에 60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반등시도 한번 나오기 때문에 분할 매수 대응하면 별로 무리 없어요. 자, 지금 현재 현대모비스는 그냥 적당히 홀딩하는 이유는요, 아직까지 별로 올라간 거 없습니다. 방송 계속 들어오신 분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파 초입이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는 못 가고 있는데 일단 상단까지는 갈수 있다 봅니다. 그럼 상단 가가지고 적당히 끊고 나옵니다. 성창 오토텍 요게 계속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무리 안 합니다. 무리 안 해요. 지금 코스닥 별로입니다.
자, 셀트리온 계속 강한 반등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처집니다. 소리, 말을 안 해서 안 나오는 겁니다. 꽁순이님.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소리 안 나오는 줄 알고 있어. 저도 말좀 아낍시다. 일단 오늘장 예측은요. 지금 선물로 자꾸 왔다 갔다 흔들고 있거든요. 그것은 너무 뻔한 플레이 하지 않겠다. 일단 그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미국이 계속 올라갔으니, 미국이 계속 올라갔으니, 우리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상방 배팅하는 애들이 좀 있잖아요. 콜 옵션 개인이 10억 사고 있네요. 뭐 별로 큰 금액 규모는 아닙니다만, 자, 그런 부분들, 포지션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파생 포지션 조금 흔들어 제끼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선물이 지금 그렇게 크게 안 흔들리는데, 독자적으로 그냥 흔들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 선물이 크게 안 흔들리는 것 반면에 조금 흔들고 있어요. 코스닥을 많이 흔듭니다, 일단. 수급이 안 받쳐주고 있어요. 기관 외국인. 외국, 기관이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야, 시젠이 2.7 빠지는데 수젠텍이 6%씩 빠져요. 자, 진단 키트도 다른 거 시젠 빼고는 추세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자, 진단 키트도 옥석 가리기 나온다. 이런 뉴스 봤습니다. 시젠이가 몇 등이에요? 1등입니다. 그러면 적당한 흐름으로만 가면, 뭐, 수주 소식 하나 더 나온다든지 하면, 충분히 더 양호하게 갈수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5% 들고 있습니다. 5%. 50% 아니고, 별 무리 없어요. 실컷 먹고 오고 있습니다. 실컷 먹고. 자, 알스포트 조금 주춤하고 있고, 저것도 만약에, 밑으로 더 쳐지면 60일 권역으로 좀 쳐질 수 있습니다만, 한번 반등 나오면 또 대번에 만회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요. 최고점까지는 크게 바라지도 않아요. 일단 30만원에 좀 틀어박히는 거 맞네요. 30만원. 30만원 목표치에서 매도했고, 30만 800 가서 또 밀리네요. 자, 오케이. 인정. 다 줄이고, 실컷 챙겨먹고 5% 더 갔습니다. 너 프라브럼. 실컷 챙겨먹고 5% 더 갔으니까 너 프라브럼. 자, 팀케이 수익 공개. 자, 셀트리온 수익, 시젠 4% 수익, 4.9% 성창 오토텍, 셀트리온 4.3% 수익, 안토해냅니다. 그거 먹으러 간다 했습니다. 그 다음, 한 번뿐이냐? No.
No, 계속 먹으면서 옵니다. 계속. 지금 이 종목들 세 번, 네 번씩 먹은 종목들이에요. 앞에도 또 4.5%. 성창 오토텍도 5.3%. 계속 먹어봅니다. No problem. 좀 깨져도 상관없어요. No problem. 5%. 아무 부담 없어요. 자, 반등합니다. 자, 그게 선순환입니다. 좀 먹은 게 있으니, 그렇다고 추세 다 무너지고 박살 나는데 들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적당히 흔들림. 이번엔 인정하겠다. 왜? 이거 쉽게 안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5% 정도 발탄건 없습니다. 챙겨 먹은 거 말고도 이 지금 이마트, 삼성전자, 삼성 SDI 전부 수익입니다. 현대모비스 약간 빠졌네. 한1% 정도 빠졌습니까? 10% 아니고 1%. 그죠? 먹은 건 5%, 6%막 먹어 제끼고, 그죠? 까진 건 1%. 이거 올라가 있는 거 10%, 5%. 그죠? No problem. 포트폴리오. 아, 시즌이 힘냅니다. 뭐 방송 틀거 있나 누가? 아유. 야야야, 시즌이 괜찮대 아직까지. 농담입니다. 누가 그러더만 맨날 돈 잃는 해외 선물 이번에 따로 냅니다. 꽃거진가 뭐식인가 있어요. 목소리 딱 이렇습니다. 이것이 주작이네. 월가에서 내거 보고 있다. 아이고 씨, 할 짓이 없어. 지거 보고 있냐? 맨날 깨지는 거? 요새 안 보입니다. 월가에서 할 짓이 없어서 지거 보고 있냐고. 아이고,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자, 포트폴리오 뭐 적당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뭐 사자마자 또 간다. 일단 사자마자 간다고. 야, 이마트 3.3 갑니다. 요렇게 하면 삿대질인가?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 시즌이 반등합니다. 아이고. 이런 액션이 좀 필요해요. 그죠? 생동감 넘치는 중계를 위해선. 자, 시장 반등합니다. 시장 반등하니까, 그죠?
사 소리 또 나오죠?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같이. 반등하면 같이 사주고, 무너진다 싶으면 같이 던지고, 가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선물이 땡깁니다. 다시. 자, 일종의 흔들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뻔한 게임 아닙니까? 미국 올랐으니까 우리 오른다. 너무 뻔하잖아요. 그죠? 그냥 올려주면 되겠냐고. 좀 왔다리 갔다리 좀 흔들어 제끼면서, 그죠? 쫄아서 던질 애들은 좀 던지고. 그러나 여기 딱 지켜야 돼서는 아직까지 안 무너뜨립니다. 외국인 싹 들어올립니다. 일단 선물 몇 개까지 던졌습니까? 선물 300개 던졌다가 들어올립니다. 다시. 요거 안 깨고 왔다 갔다 정도만 해도 만족합니다. 20일 돌파 이후에 그냥 탄탄하게 다지기 이후에 빵 뛰어도 상관없으니까요. 미국 선물에 달렸습니다. 미국이 강하게 올라탄다면요. 강하게 여기 위로 올라타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안심하면서 같이 사들어옵니다. 기관 외국인. 그렇지 않고 밑에 흔들흔들하면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갈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를 저보고 하나만 대라고 한다면요. 나머지 내수 섹터가 좀 시원찮아요. 물론 음식료가 강세 보이는 쪽이 뭐몇 종목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약세입니다. 큰 범주에 보자면, 그죠? 뭐 신세계, 호텔신라 이런 것도 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것도 다 내수 쪽에 어느 정도 포함시켜도 크게 무리 없거든요. 음식료, 화장품, 유통, 그죠? 추세 가장 좋은 게 이마트라고 그랬습니다. 이마트가 가장 강하게 가요. 그러면 기관 외국인이 야 이거 사놓자, 이거 사놓자 회의 때 이야기 안할것 같아요. 좌측 하단에 보면 기관 외국인 막 들어오거든요. 자, 또 근거 하나. 오른 거 별로 없어요. 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좀 오른 것 같아도요. 이 빠진 거 보세요. 그죠? 이제 턴 어라운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현대차 모습하고도 약간은 비슷해요. 현대차도 참, 야,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닌가 싶어도요.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닌가 싶어도, 길게 보면요. 길게 보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뭐 신고가 가는 것들도 천지인데, 아직까지 더갈 부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조금 흔들려요. 그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차익 실현 물량도 조금 나오고요. 너무 많이 흔들려 버리면 좀 그렇습니다. 지금 같이 모비스도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추세가 다르다. 추세가 다르다. 그냥 조정 받으면서 가고 조정 받고 가고 조정 받고 가고 조정 받고 가고 이런 패턴이니까 조금 더 들고 가겠다. 우상향 돌려냈는데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선물이 조금 숨고르기 양상으로 가니까 우리도 같이 조금 아직까지 방향성 크게 나타내지 않고 흔들흔들하고 있고 코스닥은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서 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갭 상승했던 거다 토해내고 0.3% 정도 하락하고 있다.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 해주시면 땡큐. 유료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